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석.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2.5톤 화물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0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저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2.5톤 카고 트럭도 특장을 내린 후 카고로 원형 구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공회전이 많아 실제 주행거리와 엔진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현재 보시는 카고 트럭은 처음 나올 당시에는 포장탑으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탑차가 아닌 포장탑은 나가기 힘들어 이번에 일반 카고로 원형 구조 변경을 하였고, 기존에 자가용처럼 사용을 하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약 4년밖에 안 된 차량이라 하부 프레임 부식 이러한 곳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부분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현 상태가 신차 나올 당시 그대로의 상태라 도색은 안 되어 있으나, 기존에 험하게 사용을 하던 것이 아니라 외관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이고, 기본적으로 바닥 철판까지 모두 보강 작업이 되어 있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살짝만 보강을 하여도 구조 변경이 필수 사항인데, 정상적인 2300km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 현 상태로 검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오토 미션으로 나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편리한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저상인 것만 맞는다면 따로 할 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 실 주행 거리는 34,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지난 2.5톤 카고 트럭이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 수 있고, 옵션은 기본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오토 미션으로 나와 정말 장거리 운행 시 편리한 장점이 있는 차량이니,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